단면도와 부분 단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면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단면도를 선택하고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다 그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화살표가 생성이 되고 원하는 방향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단면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를 선택하고 삭제한 다음에 이번에는 부분 단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부분 단면을 선택하고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화살표를 생성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부분 단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